이번 시간에는 인터넷 쇼핑몰 창업과 운영에서 인터넷 쇼핑몰에 필요한 홍보 기초적인 사항을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고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야인데요.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는 인터넷 쇼핑몰에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일단 고객이 와야 뭔가 할 수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방법들인데요. 자, 일단 많은 사람들 관심 있으면 검색을 합니다. 제가 네이버에서 액세서리 쇼핑몰이라고 검색을 했는데요. 네이버에서 액세서리 쇼핑몰이라고 글 써져 있는 게 6만 3천 건 정도 나옵니다. 계속 늘어나겠죠, 앞으로. 이제 여기서 한 번씩 생각해 볼 건 6만 3천 건 중에 얘는 왜 1등하고 6만 3천 등은 왜 6만 3천 등 하냐는 거죠. 이것들이 다 방법들이 있고요. 그리고 방법을 알기 전에 고객이 어떻게 검색하는 건지 이런 것들을 미리 선행적으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키워드 광고, 나중에 검색되게 하는 방법들, 여러 가지 인터넷 홍보 활동에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얘기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액세서리가 맞을 것 같으세요? 액세서리가 맞을 것 같으세요? 액세서리, 액세서리. 뭐 다 맞는 말입니다. 우리 일상 언어로 많이 쓰긴 하시는데 표준법상 보면 국립국어원 기준으로 보면 액세서리가 맞습니다. 액세서리가 표준법인데 액세서리라고 일상생활에 대화하시나요? 너 그 액세서리 어디서 샀니? 너 그 액세서리 참 예쁘구나. 뭐 이런 형태로 대화하시나요? 그러진 않으시죠?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액세서리를 합니다.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를 확인해 보셔야 돼요. 맞는지 틀리는지. 어디 가서 확인해 보시냐면 물론 이제 다음에서 찾을 수 있긴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거의 뭐 이제는 키워드 찾을 수 있는 데가 정해져 있습니다. 네이버 메인 페이지 최하단에 가면요. 광고라는 메뉴가 있어요. 광고. 그 광고를 누르고 들어가면 중간에 키워드 광고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키워드 광고를 누르고 들어가셔서 거기서 광고주로 회원 가입하시면 돼요. 모두 다 회원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주로도 할 수도 있고 개인으로도 할 수 있어요. 거기 가서 이 액세서리를 액세서리를 검색해 보잖아요. 네이버에서 지난 한 달 동안, 오늘 했으면 어제부터 한 달 동안 특정 키워드로 얼마나 사람들이 검색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계속 다르겠죠. 이게 특정 요일에 따라서 바뀌고 어떤 이슈에 따라서 바뀌는데 평균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요. 네이버에서 가면 평균 한 달 동안에 액세서리 검색한 사람들은 평균 3,000회 정도 검색을 합니다. 근데 액세서리 검색한 것은 평균 2만 회 정도 검색을 해요. 뭐가 맞나요? 무조건 액세서리가 맞습니다. 표준법은 아니지 않더라도. 인터넷 쇼핑을 하면서요. 내 언어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고객이 많이 쓰는 단어가 무조건 맞습니다. 이것은 이제 여러 가지 활동에서 계속 쓰여지는데요. 이런 거예요. 지금 액세서리, 액세서리는 그 연관 키워드로 해서 같이 검색이 됩니다. 네이버에서 해줘요. 근데 이런 거 말고요. 이런 거 말고 제가 귀금속과 팔찌를 만드시는 분을 봤어요. 그 귀걸이와 팔찌를 만드시거든요. 그분이 자기가 직접 매장에서 망치로 또닥또닥또닥 해서 만들어요. 자기가 하시는 일을 금속공예라고 하셨어요. 금속공예. 본인이 만드는 것을 수강생들한테 통해서 홍보도 하고 또 내가 만드는 제품들을 인터넷에서 판매해야 되니까 그분이 블로그나 여러 가지 다른 데다가 금속공예라고 글을 쓰고 있었어요. 금속공예. 근데 제가 이렇게 쭉 봤더니 그분이 금속공예라고 글을 안 쓰시고요. 차라리 그냥 귀걸이나 팔찌로 쓰셨으면 방문자는 훨씬 더 많아질 수 있었어요. 애초에 고객이 많이 검색하는 단어 위주로 상세 설명도 작성돼야 되는 거고요. 쇼핑몰 어떻게 보면 쇼핑몰 이름도 결정이 돼야 되는 거고 여러 가지 나중에 키워드 광고도 마찬가지인데요. 고객이 많이 쓰는 단어 위주로 활동들이 진행이 돼야지 많은 방문자를 확보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것을 소비자 키워드 조사라고 합니다. 자, 여기 제목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인터넷 홍보 활동에서 가장 중요한 얘기입니다. 고객이 어떤 단어로 치서 검색하는지. 이것은 고객과 나의 머릿싸움이에요. 지금 액세서리를 사려고 하는 사람들이 컴퓨터 앞에 앉았어요. 얘가 과연 뭐라 검색할 거냐 말이죠. 액세서리 쇼핑몰로 검색할까? 혹은 여자친구 생일 선물로 검색할까? 뭐 여러 가지 키워드는 많이 있거든요. 고객과 나의 머릿싸움입니다. 혹은 스마트폰을 꺼내 들었어요.
이 사람이 지금 맛집을 검색하려고 해요. 맛집을 검색할 건지, 회식 장소 추천을 검색하려고 하는 건지, 고객이 뭐라고 검색하는지 아는 것들, 이런 것들을 이제 소비자 키워드 조사라고 하는데요. 이런 것을 이제 찾는 위치는 앞서 이제 잠깐 설명해 드렸지만, 네이버 최하단에 광고누르고 키워드 광고 누르면요. 그런 네이버 키워드 광고 사이트가 있어요. 여기 오셔서 누구나 회원가입을 하시면 돼요. 광고주 신규 가입 누르셔서 그냥 회원가입 똑 동일합니다. 네이버 건데 네이버 아이디로 로그인 하시는 게 아니라 별도 회원가입 절차를 거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회원가입 하신 후에 광고 관리 시스템 가서 내가 원하는 키워드를 검색해 보시면 돼요. 이거 갖고 이제 그 홍보 활동들을 시작하시는데요. 고객이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를 한번 여기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핸드폰을 사고 싶으면요. 사람들은 핸드폰이라고 제품 자체를 검색하기도 합니다. 이렇게만 검색하나요? 갤럭시 S, 아이폰, 옵티머스. 사람들은 브랜드로도 검색을 합니다. 내가 청바지를 사고 싶으면 청바지라고 검색하기도 하지만요. 조인성 스타일, 김남주 스타일. 사람들은 유행이나 스타일에 따라서도 검색을 합니다. 내가 화장품을 사고 싶으면 화장품이라고 검색하기도 하지만요. 깨끗한 피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욕구, 니즈에 따라서도 검색을 합니다. 자, 니즈. 평상시엔 존재하지 않는데 갑자기 팍팍 튀는 애들이 있어요. 화이트데이, 크리스마스, 추석 선물, 설날 선물, 어버이날, 스승의 날. 사람들은 또 특정 시즌이 되면 검색을 해요. 우리가 키워드를 찾는다 하면 인터넷 쇼핑몰의 가장 중요한 활동인데요. 키워드를 찾는다 하면 다양한 관점에서 다 생각하셔야 돼요. 대부분은 제품에서만 찾습니다. 액세서리 쇼핑몰 다 여기서만 찾아요. 이거는 나도 알고 경쟁자도 아는 거죠. 나도 알고 경쟁자도 아는 경쟁이 치열하다는 거죠. 어렵습니다. 이런 키워드 타입이지만. 다양한 관점에 생각해서 검색 횟수는 많으면서 경쟁자가 놓치는 키워드. 이런 걸 찾아내는 게 홍보에서 가장 큰 관건입니다. 경쟁자가 놓치고 있는 키워드를 찾아야 돼요. 이게 안 찾아지면 계속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인터넷 쇼핑몰 할때 저는 보통 엑셀표로 이런 걸 드려요. 이걸 찾게 만듭니다. 그래서 쓰셔야 돼. 고민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계속 나옵니다. 키워드는 생물처럼 계속 살아서 움직여요. 존재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어떤 이슈가 돼서 또 발생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 제품을 대표할 수 있는 이런 제품 키워드는 뭐가 있는지 제품 관점에서. 아까 예를 들어서 액세서리 쇼핑몰이면 액세서리, 귀걸이, 팔찌 이런 게 이제 제품 관점이 되는 겁니다.